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 커다란 행운목 두 그루가 큰 화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잎이 싱싱하고 너무 강건하게 보여서 참 멋지고 아름답게 자란 나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나무가 너무 싱싱하고 새파랗고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만져보았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은 진짜 행운목 나무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가짜 나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한 번 속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꽃도 가짜, 나무도 가짜, 음식점에 가면 음식의 모형도 가짜로 만들고 심지어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것이 짝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나무나 꽃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고 싱싱하고 강건해 보여도 가짜 나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무는 어쩌면 좀 시들시들하게 보이더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와 꽃만이 그렇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출세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헛되고 가짜입니다. 헛되고 가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삶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간 진짜 인생을 살아간 삶에는 그 삶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엉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인생은 마른 나무와 죽은 나무와 같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가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혹은 처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생명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고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진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가짜 인생,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김형철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임금님은 왜
벌거벗고 행진하게 되었나. 벌거숭이 임금, 이 동화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웃나라 사기꾼이 왕을 찾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폐하, 우리가 만드는 옷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롱한 빛깔을 내는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 옷을 왕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옷을 만들어라.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여 일주일이 되어서 옷 만드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사기꾼 옷 만드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열심히 뭔가 움직였어요. 가위로 천을 이렇게 자르는 척 했어요. 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기꾼들이 이렇게 아뢰니다. 폐하, 이렇게 옷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 안 보인다고 하면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멋진 옷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돌아와서 임금은 꾀를 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한번 그 옷을 보고 오게 하자. 그러면 신하들이 착한지 어리석은지 도덕적인지 부도덕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신하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갔다 돌아와서는 하나같이 말합니다. 폐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왕이 그 옷을 입고 온 시내에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왕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아서 시내를 행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데르센은 왕이 끝까지 행진을 하게 하는 동화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임금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이 왕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물질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꺾을 수 없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은 백성보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그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 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인데 그때 붉은 옷이 없어요. 색깔이 있는 옷은 정말 최고로 좋은 옷이에요. 요즘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또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온갖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로 인하여 최고급 옷을 입고 그리고 쾌락의 만세를 부르며 살아간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구걸하여 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앓는 피부병을 개들이 와서 핥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 멀리 보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넣게 하여서 내 몸을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괴로움의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너와 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벌거숭이 임금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주어진 물질로 물질화 쾌락의 만세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하나는 자기밖에 없어요. 신하, 이웃, 백성 상관없어요. 저 대문 앞에 거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참으로 거지였던 비참한 삶은 그 사람은 바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왜 부자는 물질화 쾌락의 길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 부자에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만세 부르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 세상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부자와 거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전부 천국 간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 주십시오. 그곳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형제 다섯은 제발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늘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이기적 욕심에 정신이 팔린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성적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모든 반대 개념은 다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성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산이 있으면 평지가 있습니다. 이 반대 개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으면 천국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인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우리가 스위치를 눌리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죠. 또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온 집에 들어옵니다. 또 스위치를 누르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또 스위치를 누르면 세탁기의 세탁기가 돌아가서 옷을 빨래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떤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스위치를 눌러야만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게 되어져요. 그 스위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스위치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 4대 성인을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네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석가모니도 스스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로병사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사람입니다. 공자님, 나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년의 목수로서의 가난한 삶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고 드디어 33살의 청년의 때에 로마에 사형틀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본문의 말씀에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물질과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과 쾌락에 취해 있는 이 부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물질과 쾌락에 취해서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면 그만 희망이 없어요. 절망으로 살아가요. 이 모든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자도 반대로 절망하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오늘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내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희망이 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에 매여 춤을 추거나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치를 했느냐 하면 아모스 5장 24절을 대통령 취임사에 말하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그분의 정치를 도덕적인 정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말씀대로 국제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네, 이건 위대한 미국 거기에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퇴임 후에도 정말 불신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마다 다 가서 화해의 대사가 되었어요. 중동지방에 갑니다. 북한 김일성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지기 운동을 통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 91세입니다. 흑색종이 생겨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뇌에 네 군데나 암세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뉴욕타임즈와 카터와 대화를 했는데요. 91살이 되는 그 카터가 기자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흥분되고 모험이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지난 20일, 며칠 전 그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정도의 열정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지금 91세가 되어 사형 선고가 내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것입니다 라며 얼굴을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들 선방왕이었던 오나시스를 알죠.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리아 칼라스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와도 결혼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하고도 결혼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 그가 마지막 근육 무력증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질화 쾌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언제나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지옥에 갔던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너무 힘들어서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다섯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의 말도 믿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늦기 전에 그 말을 순종하여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뜨는 해를 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가 뜨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어리석죠. 그보다 더 명확한 것이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천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면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